고맙습니다.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오늘도 복된 하루를 마치고 무사히 퇴근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. 사악한 선배 품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갑니다. 놀고 있네. 멍청한 후배의 답답함을 벗어나 집으로 간다 내가. 아무리 더워도 정신 좀 차리세요. 당신들 두 사람을 피해서 우리가 집으로 가는 거네. 나 먼저 가. 나도 가. 어이 그 좀. 안녕하세요. 최 선배 들어가겠습니다. 선배님. 선배님 저도 그럼 들어가 볼게요. 선미 라디오는 어떻게 했니? 녹음했어요. 그래 수고했다. 그럼 들어가. 네. 선배님 요즘 선미한테 잘해주시네요. 전 같지 않으세요? 글쎄 선미는 앵커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마음이 따뜻해. 실력은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마음이 따뜻한 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니? 앵커가 꼭 실력만으로 되는 자리는 아니야. 그러니까 앵커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 말씀이세요? 뉴스가 시간 아니니? 먼저 일어나겠습니다. 그래. 먼저 가. 일이 때니까 왜 이래. 무슨 일? 일 끝난 거 다 안단 말이야. 또 술 마시려고 그러지? 진선미 오빠 가자. 어? 선미야 선미야 아줌마하고 약속했단 말이야. 오빠 술 근처에도 못 가게 하겠다고. 술 안 마셔. 안 마시면 되잖아. 그래 안 마셔.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고. 선미야 너 왜 이러니? 내려. 윤희 사잖아. 괜찮아 출발해. 정말 내가 우리 선미 덕에 그냥 오랜만에 우리 아들하고 저녁도 다 하고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겠다. 얘 너한테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저 엄마 없는 애라고 애들이 놀려서 울고 있을 때 아줌마가 안아주셨잖아요. 아줌마 아니었으면 제가 누구 품에서 울었겠어요. 아줌마 등이 엎여서 잠들고 코묻히고 저 그 사랑 못 잊어요. 마실 것 좀 주세요 엄마. 어 그래 잠깐만. 너 너무 엄마 받아주지 마. 네 발목 잡혀. 아줌마가 내 발목을 잡다니 그런 말이 어딨어. 옛날처럼 너 며느리 삼자고 하실 거란 말이야. 네 갈 길 가. 오빠. 자, 너 시원하게 마셔라. 응. 자, 선미도.
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을 한 신혼부부 100여 쌍이 반년이 넘도록 결혼 사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책임한 사진사와 예식장 측의 태도로 신혼부부들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김주열 기자입니다. 선미 집에 안 가니? 갈게. 가야지. 갈래? 그래, 예, 우진아, 지금 데려다 줘라. 예. 갈게요, 아줌마. 그래. 들어가. 금방인데 뭐. 출근 같이 해. 내일 아침에 올게. 오지 마. 내 마음이야. 잘 자고 술은 절대 안 돼요. 아셨죠? 안 마셔. 집에 술도 없는데 뭐. 그거 알아? 오빠 웃는 거 얼마만인지 모르겠어. 야, 오늘 재수 좋은데? 나 간다.